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암호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암호는, 그 유의사항에 보면, 암호라는 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먼저 이 보안 경고 부분 이 옵션을 눌러서 이 콘텐츠 사용 확인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나중에 이제 매크로라든지 VBA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가입 내역 테이블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액세스 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쿼리도 있고, 폼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나중에 이제 매크로를 만들면 매크로도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개체에서 작업을 할 때, 개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디자인 보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편집 모드. 편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수정해서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디자인 보기도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은 테이블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그 액세스의 개체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편집한 후 수정하고 저장하게 되면 작업한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아, 이 액세스를 미리 공부를 했고 알고 있는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처음 듣고 공부하는 분들만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이 가입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예, 이것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테이블 속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면 앞서서 보았던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 회원명, 가입일, 납부일 이런 것들은 필드명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 필드에 달려 있는 레코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열은 필드고 행은 레코드다.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얘를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보게 되면 필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데이터 시트 보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값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부분,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할 대상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그 열쇠 표시가 붙어서 기본 키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명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럼 여기 회원명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필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인가를 설정을 해주면 이 회원명 필드에 반드시 뭔가 입력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 문맥상 필수라는 부분이죠. 이쪽에 설명도 다 나옵니다. 이 필드에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라고 해주면 지시사항대로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명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도 중복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라. 여기 인덱스 있죠? 여기에서 인덱스, 자,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요. 보기 편하게. 인덱스를 중복 가능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 바꿔주면 되겠죠. 인덱스라는 것은 일종의 책갈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차. 우리 책에 보면 인덱스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책갈피를 꽂아두고
언제든지 빨리 펼쳐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월 기본 요금 필드, 월 기본 요금 필드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15,000이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기본적으로라고 하면 기본 값입니다. 새 레코드를 만들 때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값. 새 레코드에 이제 이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값이 15,000.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기본 요금 필드에 대해서 0보다 큰 값이 입력이 되도록, 0보다 큰 값만 입력하도록 해라. 라고 할 때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식이다. 그래서 0보다 큰 값이 입력이 되어야 되지, 작은 값이 입력이 되면,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값, 값을 넣을 때 실수를 하지 마라. 실수를 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한다는 의미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값을 입력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값이 입력이 될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0보다 큰 값은 크다.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큰 값이 입력이 되도록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이 디자인에서 편집한 작업, 예를 눌러서 저장해줘야 되겠죠?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도 예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입 내역 테이블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우리 여기 아까 기본적으로 15,000이 입력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새 레코드, 이게 별 표시가 있는 게새 레코드입니다. 아무 값이 입력이 안돼 있으니까 새 레코드가 맞겠죠. 이 부분에 15,000이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가입 내역 테이블을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이 가입 내역 테이블을 보면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가 있죠.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속성이라는 것은 부가 서비스에 보면, 필드 속성에 보면, 자, 일반 템 말고 조회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가 서비스의 조회 속성을 우리가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가 서비스 테이블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를 해라. 이 컨트롤 표시가 텍스트 상자가 아니고 콤보 상자로 표시를 해라라고 하면 아래쪽 이렇게 속성들이 바뀌게 되고요. 콤보 상자에 맞는 속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선 그 부가 서비스 테이블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을 콤보 상자로 표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 원본 내용은 뭐 그대로 기본값 테이블과 쿼리로 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 원본이 필요합니다. 행 원본은 문제에서 부가 서비스 테이블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행 원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작성기 단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테이블 표시 창이 뜹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서 부가 서비스 테이블에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 테이블을 추가해 주고요. 얘는 필요 없죠. 더 이상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가 서비스와 가격 둘다 필요하죠. 우선 부가 서비스와 순서대로 해줘야 됩니다. 얘를 여기로 가져다 두면 돼요. 그리드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가져갈 수 있고 끌어서 가져가도 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져가게 됐죠. 자, 이 쿼리 작성기 창을 닫아주면 SQL 문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자, 지금 여기 쿼리 작성기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SQL 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뭐냐면 얘를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이런 쿼리 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닫고, 그 다음에 속성을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 원본 속성을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작업한 SQL 문으로 얘를 눌러주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얘를 확대 축소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select, 검색한다는 의미죠. 선택한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부가 서비스 테이블로부터 부가 서비스와 가격. 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행 원본을 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가 서비스 테이블로부터 값을 가져올 때이첫 번째 이게 부가 서비스 테이블의 마침표 부분이 이런 의미입니다. 부가 서비스 테이블의 부가 서비스 필드, 부가 서비스 테이블의 가격 필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첫 번째 부분이 1열이 되는 것이고요. 가져온 순서대로 두 번째 부분이 2열이 되는 겁니다. 이 쿼리문도 실행하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형태로 나타나기,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1열과 2열을 충분히 가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 원본 유형, 행 원본 속성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지시사항이 필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이 열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부가 서비스잖아요. 그죠? 이 부가 서비스가 저장되도록 하려면 이게 1열이고 이게 2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이 바운드 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운드는 이제 연결시켜져 있다. 연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결해 두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것이죠. 바운드 열 1이라고 하면 부가 서비스가 되겠고요. 만약에 바운드 열을 2로 처리하게 되면, 가격 필드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의 열 너비를 각각 2cm와 1cm로 지정할 것. 두 개의 그 값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열이 다 나타나야 되죠. 열 개수를 1로 하면 부가 서비스 하나만 나타나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 다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열 너비를 열 개수를 2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열 너비는 지시한 대로 그래서 2와 1, 2cm와 1cm. 자, 이렇게 열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을 가운데 찍어주면 됩니다. 세미콜론. 그다음에 센티미터는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딱 붙여줘요.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콤보 상자 목록에 나타날 최대 행의 수는 부가 서비스 테이블 레코드 수로 해라. 자, 지금 행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값인데 부가 서비스 테이블을 열어보면 행수, 여기 보면 레코드 수를 얘기를 한다고 했죠? 6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행 중에 이게 첫 행이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 행수로, 행의 수로 처리를 해라 해서 6행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 가입 내역 테이블을 열어보면 부가 서비스 부분에서, 자,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작업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1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관계 설정하는 문제죠. 지금 특히 문제 1 DB 구축에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관계 설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얘 작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 뒤에 작업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고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어떻게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입 내역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것에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보이죠? 얘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테이블 표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테이블 표시가 그냥 뜨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작업이 순서의 차이니까.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해두고 계속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가입 내역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는, 자, 가입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여기 필요한 거죠. 그럼 추가를 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회원신상명세 테이블이고, 회원신상명세 테이블도 필요하니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두개 빼고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닫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가입 내역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는 회원신상명세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얘를 끌어서 여기다 가져다 두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얘와 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처음 그 액세스를 접하고 지금 처음 듣는 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얘를 끌어서 여기다 가져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참조 당하는 쪽, 지금 참조 당하는 쪽은 회원 신상 명세의 주민등록번호죠. 참조하는 쪽은 가입 내역의 주민등록번호고요. 그럼 얘를 끌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관계 편집창이라는 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승이 유지되도록 설정을 해라.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에 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되면 가입 내역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되도록 이것은 관련 필드가 모두 업데이트 되도록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가 되면 가입 내역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도 삭제가 되도록 이것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승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에 없는 값을 가입 내역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에 입력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참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결점이 없이 작업이 될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테이블에 주민등록 필드에 어떤 값을 입력할 때 값을 입력하는 사용자가 실수의 여지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죠. 여기에 없는 값을 여기에 넣지 마라. 넣을 수 없도록 하겠다. 항상 참조 무결승을 유지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얘를 닫고요. 얘를 눌러서 당연히 저장해줘야 되겠죠. 저장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2번이죠. 회원 관리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러면 회원 관리 폼이죠. 폼. 여기서 어떻게? 디자인 보기 눌러주면 된다고 했죠. 현재 창에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기본 보기를 설정하시오. 우선 회원 관리 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디자인 보기를 열어보면 이 속성 시트라는 것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자, 뭐 탭은 선택을 하면 되겠고 모두 탭이 여기 있는 탭이 다 총괄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 여기 보면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일 폼 되어 있죠. 얘를 연속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연속 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열어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현재 창에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나타나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이게 바로 연속폼입니다. 그래서 기본 보기 상태를 연속폼의 형태로 바꿔라라는 것이고요. 다시 폼 보기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 자, 여기 이 부분. 레코드 탐색 단추 부분이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이제 그, 폼 보기 모드에서, 여기 폼 보기 이 모드, 요 모드에서, 실제 이제 폼을 열어서 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레코드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다 보면, 탐색 단추 있죠? 여기에. 얘를 아니요로 만들어주고 볼게요. 자, 이 부분이 탐색 단추 보이지 않죠?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어떻게 그 부분이 설정이 되는지도 확인하는 작업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의 1에서 3번이 되겠죠. 폼 바닥글의 TXT 평균 컨트롤. 이폼 바닥글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TXT 평균이네요. 얘를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TXT 평균이라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평균 컨트롤에 기본 요금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기본 요금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자, 이럴 때는 컨트롤 원본이라는 곳에 우리가 계산 컨트롤이라고 해서 값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보면 회원 관리라는 바로 이 쿼리가 레코드 원본입니다. 얘를 열어보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값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보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월 기본 요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여기에 표시를 해줘라. 여기에 표시를 해줘라라는 것이죠. 값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이것이 컨트롤 원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AVG가 바로 엑셀에서 average라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엑셀의 average는 엑세스에서 AVG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average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회원관리라는 쿼리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월 기본요금이라는 필드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지시하는 기본 요금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월 기본 요금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기본 요금이라고 들어간 필드는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두고요. 폼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요금의 평균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의 1의 4번이죠. 폼 바닥글의 TXT 인원. 얘가 되겠네. 그죠? 이거 컨트롤에는 인원수가 표시되도록 레코드의 개수가 인원수라는 것이 레코드의 개수다. 자, 우리 여기 회원관리라는 폼은 회원관리라는 이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폼은 레코드 원본으로 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내용을 이 폼이 담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관리라는 쿼리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원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 레코드의 개수를 보면 인원수가 되는 것이죠.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았다는 뭐 가정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치면 이 레코드의 개수가 회원 수가 되는 거 맞죠? 예. 그걸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원본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게 될 텐데요. 레코드 개수를 구할 때는 간단합니다.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고요. 이때 count 함수 인수는 이렇게 별 표시를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해 주게 되면요. 그냥 모든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 주는 겁니다. 이때는 혹시 여기 레코드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레코드 개수를 다 구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애스테리스크 별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필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 가로 열고 회원명 가로 닫고라고 하면 이 필드에 대한 레코드 개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비어 있다, 황순 처리라는 부분이 비어 있다고 하면 비어 있는 레코드는 제외하고 레코드의 개수 카운팅을 해준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별은 그냥 다 비어 있든 말든 여기 필드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필드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외하고 카운팅을 해준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폼 보기를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레코드의 개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문제 2-1의 5번입니다. 자, 이폰 모니터에 탭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순서에 들어가서, 탭 순서가 CMD 관리이자, 자, 얘를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끌어서 올립니다. 됐죠? CMD 관리이자, CMD 부가 서비스. 그 아래쪽에 두면 되겠죠? CMD 조회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CMD 인쇄도 그대로 CMD 종료 순서가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확인. 실제로 이제 CMD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이것에 쭉 내리다 보면 탭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탭 인덱스. 여기 있죠? 탭 인덱스 속성이 0이면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0이면. 그래서, 0, 1, 2, 3, 4. 그래서 CMD 관리자가 0이니까 CMD 부가 서비스는 1이겠죠? 여기 보면 탭 인덱스 1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탭 인덱스 속성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줘도 상관은 사실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탭 인덱스가 뭐 하는 거냐? 폰 보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탭 키를 누르게 됐을 때탭 키가 어디로 탭키 TAB라고 적혀 있는 키보드 키요. 누르게 됐을 때 어디 순서로 이동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얘는 닫아버리고요. 닫고 우리 변경한 내용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2의 2번. 이 회원 관리라는, 자꾸 헷갈리네요. 회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이 관리자 버튼 얘죠. CMD 관리자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자 매크로라는 것을 작성하시오. 암호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온 클릭해서 여기 작성기 단추를 눌러주면 이 중에서 매크로, 지금 매크로를 만들라라고 했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 만들기 보면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 연결해줘도 됩니다. 뭐 어느 쪽을 작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뒤쪽에 매크로 문제가 바로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암호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쭉 내리다 보면 폼이니까 오픈 폼이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폼 이름을요, 여기 이제 사용하는 인수들이죠. 암호 폼을 열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암호 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관리자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관리자. 확인. 됐죠? 닫고, 자, 매크로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이 속성은 지금 회원 관리 폼에 CMD 관리자, CMD 언더바 관리자의 onClick 속성이죠. 예. 자, 얘를 눌러주면 CMD 관리자의 onClick 속성에 만든 이 매크로 관리자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계속해서 이제 그 밑에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 만들기 탭에 있는 매크로를 눌러요. 눌러서 세 번째 문제, 회원 관리 폼의 그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우선 종료 매크로를 만들자는 거죠.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서 종료 매크로를 작성해라. 자, 저장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 저장 여부 확인 후에 액세스를 종료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액세스를 종료하도록. 그러면 액세스를 종료하도록 하는 매크로 함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quit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지금 기본 값으로 모두 저장이라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확인 절차가 없이 그냥 모두 다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끝내기를 선택하게 되면 저장 여부도 묻지 않고 그냥 끝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네, 확인.
확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확인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 것인지 묻고 문의 메시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액세스가 닫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문제에서 이게 그 액세스가 닫히는 부분이니까 기능 구현 후에 실행 여부 확인을 마지막에 해보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 액세스가 닫혀버리니까 마지막에 할 것이고 뭐 굳이 그렇게 또 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닫고 예를 누르고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종료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있기 때문에 종료 매크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매크로가 만들어졌죠.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회원 관리 폼에 있는 CMD 언더바 종료 여기에 CMD 언더바 종료 여기죠. 여기 온 클릭에다가 종료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닫기 예를 누르고 변경한 내용을 모두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작업을 처리를 해 보도록 하죠. 역시 이제 이것은 이제 회원 관리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의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3의 1의 1번이죠. 이제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 부가 서비스 회원 아이디,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정렬, 전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부가 서비스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정렬 추가를 눌러서 우선 회원 아이디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이게 기본 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렬 추가 눌러서 회원명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그 다음 또 정렬 추가 눌러서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이라는 것을 지정해줘라. 그럼 자세히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머리글 구역 표시, 그룹 머리글 구역 표시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 구역이 표시 안함 되어 있는데 얘를 표시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의 1의 2번 부가 서비스 머리글에 TXT 부가 서비스 컨트롤. 자, 찾기 어려우면 여기에서 TXT 부가 서비스 얘죠? 이 머리글의 TXT 언더바 부가 서비스 컨트롤의 배경색을 샵FF80C0 여기서 찾아보면 배경색이라는 속성이 있겠죠?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이대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샵 FF80C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요 색깔로 바뀌게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 서비스 바닥글의 TXT 언더바 월 기본 요금 평균 자 부가 서비스 바닥글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레이블과 입력란 컨트롤을 직접 생성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네요. 그죠? 여기 뭘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입력란 컨트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딱 하면 텍스트 상자라는 거 보이죠? 예, 얘가 바로 입력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고 뭐 이렇게 적절하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 부분에 그 레이블 이름은 LBL 평균. 자,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 레이블 이름은 LBL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란 컨트롤의 이름 얘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의 이 이름은
TXT 언더바 월 기본 요금 평균. TXT 언더바 월 기본 요금 평균이죠? 네, 평균. 요렇게 이름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이름 부분을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그 본문 아래쪽에 보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평균 되어 있고,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균으로 하고요. 평균 이렇게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그월 기본 요금 쪽까지 옮겨야 되겠네요. 옮길 때는 여기 조금 큰그 네모 박스 있죠?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월 기본 요금의 평균 앞에서 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는 AVG, AVG, Average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월 기본 요금.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처리가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또 미리 보기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에서는 16점, 이 부분이 16.333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16.333이 아니라 16, 그 콤마 333, 그러니까 콤마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형식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점잘안 보이는데요. 이 표준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죠. 세 자릿수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찾아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부분을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주고, 느리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볼게요. 자, 이제 그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문제에서, 그 지시사항 화면을 참조하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화면을 참조하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의 1의 4번 페이지 바닥글에 보면 TXT 날짜라는 것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겠네요. 얘네요, 그죠? 자, 이 TXT 날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현재 날짜가 2017년 3월 1일이면 이렇게 3월 1일 수요일 요일까지 표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라. 자, 그럼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함수는 nNow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고요. Now. 자, now 함수는 인수 없이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인수 없이 함수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형식에는 그냥 자, 눌러보면 잘안 보이네요.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자세한 날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식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로 눌러보면 자, 요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시간이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 함수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데이트 함수로 처리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뭐 시스템이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뭐몇시몇 분까지 나와야 된다면 now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면 now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뭐 데이터 함수를 사용해도 되겠네요. 데이터 함수는 날짜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요일까지 뽑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정답에는 now로 나와 있는데 데이트를 해도 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3의 1의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자, 남아 있는 건 얘죠. 여기에다가 역시 컨트롤 원본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칸이 좁아서 그냥 확대 축소를 눌러서 확인해주면 여기 입력이 되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되겠고요. 전체 페이지 수가 5이고 현재 페이지가 2이면 현재 페이지 슬러시 전체 페이지. 자, 페이지 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페이지 표시할 때는 현재 페이지는 이렇게 대괄호 속에 페이지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는 복수형 페이지즈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바로 오죠.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즈. 페이지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슬러시 부분이거든요. 이 슬러시 부분은 식에서 식이라는 것은 는으로 시작한 것을 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슬래시 부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자 우선 텍스트는 어떻게 큰 따옴표 속에 텍스트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페이지 한칸 공백이 있고요. 슬러시 그다음에 한칸 공백이 있고 전체 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럼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슬러시하고 한칸 띄우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즈를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식에서 텍스트와 식의 인수는 바로 이 페이지와 같은 것들, 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AND. 역시 AND.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예,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3의 두 번째 문제. 회원관리폼의 CMD 조회 버튼이죠. 얘를 클릭할 때 CMD 언더바 조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라는 것을 작성해요. 매크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CMD 조회 클릭할 때 onClick 이벤트 속성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하든 편한 쪽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자, 회원관리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를 작성해라. 자, 여기서 보면요. 현재 폼 데이터의 부가 서비스가 CMD 부가 서비스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자, 회원 관리 폼을 우선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디자인 보기로 볼게요. 우선 여기 보면 현재 폼 데이터의 부가 서비스가 여기 부가 서비스가 여기 있죠. 여기 컨트롤 원본 부가 서비스고. 이 회원 관리 폼의 레코드 원본은 회원 관리라는 쿼리고요. 이 쿼리를 열어보면 부가 서비스 필드도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 관리 폼으로 가서 보면 우선 이 부가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 폼 데이터의 부가 서비스가 여기가 이제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에 입력된 값이라고 했는데요.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의 행 원본을 보니 부가 서비스 테이블로부터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를 가져온 값을 행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 값을 가지고 있고, 폼 데이터, 이 회원 관리라는 폼을 레코드 원본에도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둘 사이를 비교해 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입력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는 apply filter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인수는요, where 조건문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와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와 같은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작성기 단추를 누르면 식 작성기가 뜹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폼 중에서 자, 값 이렇게 펼쳐서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폼 중에서 자, 어떤 폼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열려 있는 게 회원 관리 폼이죠. 회원 관리 폼에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값이 가는 거예요. 확인 눌러 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건 이제 폼들 중에서 회원 관리 폼에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에 입력된 값과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가 같은 경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매크로는 조회 매크로입니다. 조회 매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문제에서 CMD 언더바 조회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에 조회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폼 보기를 눌러보면, 이 부가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멜로디를 누르면, 이렇게 멜로디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멜로디에 관련된 값으로만 apply filter 가 되도록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3의 3번 회원관리폼의 인쇄 버튼. 자, 회원관리폼에 보면 여기 인쇄 버튼이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쇄 매크로를 작성해라. 자, 만들기 위해서 인쇄 매크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회원 관리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Open Report 보고서를 여는 그 매크로 함수를 선택을 해주고요.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회원 관리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도록 해주고 역시 조건문 작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의 값과 자, 우리 회원 관리 폼의 레코드 원본에 이 쿼리가 레코드 원본이었고, 이 쿼리 안에는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가 있었고, 이것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에 입력된 값에 해당하는 부가 서비스 내역만을 대상으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폼에, 지금 여기 회원 관리 폼이죠? 회원 관리 폼에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더블 클릭해주고, 확인해주고, 됐죠? 이 상태로 닫고, 얘를 눌러주고, 이 매크로 이름은 인쇄 매크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D 언더바 인쇄에는 인쇄라는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멜로디다. 그래서 인쇄를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멜로디에 해당하는 자 여기 멜로디죠. 멜로디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보죠. 처리 기능 구현. 문제 4번의 1번은 암호폼의 이 암호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여기가 CMD 확인인데 요거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TXT 암호에 입력한 문자가 1234이면 회원 정보폼을 열고 아니면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을 얘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onClick 속성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해 주고요. 작성기 단추를 누르면 바로 VBA 작성기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죠.
자, 만약에죠, 만약에. 만약에 txt 암호라는 입력란 컨트롤, 텍스트 상자에 1, 2, 3, 4를 입력하게 되면 애원 정보 폼을 열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면 되겠죠. if 문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if 현재 폼이 무슨 폼입니까? 암호 폼이죠. 그럼 암호 폼을 의미하는 미점, 현재 폼에 txt 언더바 암호라는 입력란에, 자, 1, 2, 3, 4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1, 2, 3, 4가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then do 커맨드 속성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o 커맨드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개체죠. do 커맨드 개체에 open 지금 폼이죠. open 폼 어떤 폼? 회원 정보라는 폼을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열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요. 메시지 박스에 프롬프트를 적어줘야 되겠죠.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 제목 표시 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 값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창문 그냥 닫으면 되겠습니다.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여기서 1, 2, 3, 4가 아닌 걸 해봐야 되겠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잡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닌 경우 1, 2, 3, 4면 어떻게 돼? 예, 이렇게 폼이 열리게 되는 거죠. 회원 정보 폼을 열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 4의 2번 가입 내역과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 부가 서비스 인원 쿼리라는 것을 작성하는데요. 만들기에 가면 이 쿼리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죠. 예, 눌러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가입 내역과 회원 신상 명세. 자, 필요 없는 건 닫아주고요. 이용해서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의 부가 서비스별 인원을 조회하는 부가 서비스 인원 쿼리 작성해라. 그러니까 레코드의 개수를 알아내라 그런 말이고요. 자, 개수를 알아낼 때는 이렇게 요약이라는 것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클릭해 주고요. 우선 필요한 것들이 부가 서비스라는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명 필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입일 필드도 필요하죠. 가입일 필드도 필요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회원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도록 할게요. 개수를 구하도록 하고,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의 부가 서비스 인원을 조회하는 것이고, 쿼리의 결과를 보면 이 부가 서비스라는 부분이 부가 서비스 종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별명 얼라이어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부가 서비스 띄우고 종류 콜론 해주면 실제로 나타날 때는 이 부가 서비스 필드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부가 서비스 종류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 부분도 인원 콜론 이렇게 해주면 인원에 대한 개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입일 부분은 실제로 나타나진 않고요. 이럴 때는 표시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고 이제 조건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보니까 2003년 6월 30일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 네, 크다. 그죠? 자, 그다음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샵 사이에다가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2003년
아, 6월 30일, 6월 30일,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서 보면, 문제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요건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럼 닫고 예를 넣어서 쿼리를 이름을 부가 서비스 인원, 부가 서비스 인원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의 세 번째 문제. 자, 회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이 폼에 회원명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이 ADO 객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회원명에 해당하는 가입일을 메시지 박스로 표시를 할, 그러니까 회원명과 그 다음에 가입일 부분이 메시지 박스에 표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두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그 ADO 객체로 작성하는 문제가 아마 제일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굳이 뭐 깊이 있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회원명 컨트롤을 찾아야 되죠. 속성 시트를 누르고요. 회원명 컨트롤이 뭔지를 봅시다. 보다 보면 회원 관리 폼의 회원명 컨트롤, 여기 있죠? 자, 얘죠, 얘. 입력란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 얘를 딱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그 회원명에 해당하는 가입일이 메시지로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이 ADO 객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액세스는 지금 내 컴퓨터에서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 컴퓨터가 이제 제일 우리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서버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가입하는 예를 든 겁니다. 뭐 내가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뭐 비번, 닉네임 같은 것이 지금 내 컴퓨터가 아니고 서버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ActiveX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ADO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딱히 다른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주면 되죠. 이 회원명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개체 형식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변수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체 형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개체의 변수를 선언할 때는 DIM문을 사용하죠. DIM, 자, RST는 변수 이름이고요. 이 RST라는 변수에다가 자 as 어떤 개체 유형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ADODB record set이라는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대문자로 처리를 할게요. DB. 자,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ODB라는 객체의 레코드 셋이라는 객체 이 자체를 RST라는 객체 변수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객체 형식으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객체 자체를 RST라는 객체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ADODB라는 것에
아, 이 레코드 셋 개체는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됐다고 쳐요. 그죠?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뭘좀 검색해 달라? 뭘좀 뽑아내 달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좀 뽑아내 달라? 검색해 달라? 이런 질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 가져온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개체입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 때 이건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해라라고 그냥 만든 겁니다.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set 문을 이용해서 이 RST라는 우리가 개체 변수죠. 개체 변수에 새로운 참조가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까 레코셋 개체는 데이터베이스를 질의를 던져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그럼 다루는 데 사용하게 하려면 새로운 참조를 그러니까 새로운 참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세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new a d o d b 개체의 레코드 셋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open method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지금 그이 폼에는 회원 관리 테이블이 레코드 원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테이블에서 회원명 필드와 회원명 컨트롤의 값이 자 회원명 하나는 필드고요, 하나는 컨트롤입니다. 이름이 그 동일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동일한 경우의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이그 오픈 메서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RST라는 곳에 지금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RST에 오픈 메서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메서드를 할 때는 는 해주지 않고 한칸 띄우고 값을 바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select 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별, select 별 모든 값을 검색할 건데 어디로부터 회원 관리 테이블로부터. 그런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어떤 조건? 예. 회원명이라는 필드와 회원명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검색해 주자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회원명이라는 필드는 이 회원명이라는 필드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에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되죠. 자, 이것까지 뭐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것은 그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고요. 여기까지죠. 메서드의 다음 쪽, 다음 부분. 자, 이 부분도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엔드로 식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엔드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일단 검색하는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값을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할 때는 지금 그 레코셋 개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를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current project, 현재 프로젝트가 커넥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current 현재란 얘기죠. current current의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커넥션 연결이 되어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예, 뭐좀 원래 좀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건 뭐 어떤 개체를 사용해야 되겠고 뭐 이래서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그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암기를 그냥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해줘야 되죠. RST 개체에 저장된 내용들을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T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회원 정보, 그 메시지 박스에 보면 회원명과 그 다음에 가입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택수라는 부분, 이 부분이 회원명이기 때문에 회원명. 자, RST에서 지금 여기 보면 RST라는 변수에 이 검색한 값들이 현재 연결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뽑아내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명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님의 가입일은 이런 부분은 이 식에 사용되는 인수가 아니고요. 단지 텍스트이기 때문에 and를 사용해서 님의 한칸 띄우고 가입일은 다음에 한칸 띄우고 날짜가 있죠. 자, 식에서 텍스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and 사용한다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RST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가입일이라는 우리가 필드의 값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일 and입니다. 마침표도 있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그 확인 단추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입이, 단지 확인 단추만 있기 때문에 보입이 OK only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도 제목 표시줄이죠. 회원 정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회원 정보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간혹 이렇게 그 ADO 그 객체를 이용하는 부분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창에서 보면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X 이렇게 보면 LMN 여기 있죠? 예, 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그냥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돼요. 회원 관리 폼이고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러리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ADODB. 자, 도구에서 참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X 데이터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뭐 제일 높은 걸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혹시 동작하지 않을 때는 그 라이브러리의 버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